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. 당장 민간인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.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은 그간 각 시도 체육회의 수장을 맡아왔습니다. 체육회 예산의 95%가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상황이어서 시장군수가 당연직 회장을 맡아온 겁니다. 체육회 조직 역시 대부분 단체장 측근이 포진하며 비공식 선거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. 국회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야 한다며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을 바꿔 겸직을 금지했습니다. 지자체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법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사실 체육인의 동의 없이 사실 발의가 되고 또 동의 없이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. 문제는 새로운 회장의 선출 방식입니다.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통해 대의원 수를 지금보다 서너 배 늘려 선거를 치르라고 통보했는데 지방체육회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지금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또한 또 그 예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 이탁 문제 이번에 한해서는 시도의 그 자율적으로 또 예산 대부분을 자치단체에 기대는 상황에서 비인기 종목은 당장 사라질 수도 있어 재정적 독립 없는 민간 회장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비인기 종목이나 또 이런 종목들이 운영이 어려워진다 한다면은 학교 체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. 중앙선관위 역시 각 시도체육회의 선거 위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년 1월까지인 지역체육회장 선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.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.